지난 28일 지행동 송내주공 2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반상회에는 오세창 시장과 관계 공무원, 동 대표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격이 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반상회에서는 먼저 꿈과 희망의 도시 두드림 동두천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한 뒤 국제 MTB 대회,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 등 2011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인근 신호체계 개편, 신천폐수 악취 문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오세창 시장은 현장을 점검한 후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활기찬 동두천의 모습을 약속하며 등산대회와 체육대회 등 앞으로 있을 지역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